이데일리 TV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루메드, 특수건설, 진원생명과학, 제주맥주, LG화학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CJ제일제당, 제주맥주, 위즈윅 스튜디오, 특수건설, 두산밥캣, LG유플러스, 그리고 한진중공업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죠. 진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DSC인베스트먼트, 세운메디칼, 제주맥주 역시 올라와 있네요. LG화학, 선익시스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MTN으로 가겠습니다. 금호건설, 세보MEC, 그리고 효성TNC, SK바이오사이언스, CJ E&M, 농심, LG화학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체크해보죠.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농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농심 같은 경우 유일하게 식품업체 중에 자본총계 아래의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또 이 고 신춘호 회장 별세 이후 이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현재 직권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원자재 상승이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라면의 주 원료, 소맥, 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초보다는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일단 2019년에서 비교하면은 이 소맥 선물 가격으로 모았을 때 톤당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27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고요. 팜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톤당 64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게 올해 1분기에는 110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감소가 상당 부분 이러한 요인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라면 점유율이 56.4%로 전년 동기 대비 0.2% 정도 증가를 하였고 지금 현재 6개 분기 연속 점유율이 상승 중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매출도 한 대략 21%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호주 매출, 북미, 일본, 호주도 4%, 17%, 15% 매출이 현재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라면이 또 일본에서 상당히 좀 배척을 당했었는데 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거의 30% 가까운 29% 정도 이 라면 일본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본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이런 원료 상승, 주 원료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에 머물러 있자 결과적으로 라면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라면은 가격을 인상을 할지 말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 종목별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도를 해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순유입이 됐고 메인은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기관이 한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좀 횡보 국면은 만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수급적으로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심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대략 한 29만 3천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평단을 낮춰가면서 모아가신다면 한 중기적으로 조금 한 상승력을 한 20% 정도는 우리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32만 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구축해 보시고요. 생각보다 조금 상승력이 잘 나오면은 35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상황에서 농심은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아직은 30만 원 이하지만 1차적인 목표가 32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갑니다. 어떤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순매수가 유입되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엔터 관련 주죠. 근데
이 CJENN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콘텐츠 회사이기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CJENM도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JENM을 볼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3조 4천억인데 이 회사의 지배자본총계는 3조 5천억으로 아직도 자기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엔터 관련주도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이제 인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엔터 주들은 자본총계 대비 한 10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그렇게 인기 몰이를 못하는 종목들도 최소 한 3배 정도는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CJENM은 자기 자본총계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또 실적 또한 전년 대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홈쇼핑 사업부터 다양한 미디어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의 등락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 성장이 나타나면서 매년 이 자산을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에 자산이 2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예. 지금 2020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6조 2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한 형국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월 초부터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도 그에 비슷하게 맞물려서 좀 강력하게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 추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기회를 틈타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18년 고점과 그리고 2020년 3월 저점 대비 38.2% 구간까지 기본적인 상승력은 만들어냈습니다. 냈는데 이미 이제 이 38.2% 구간까지 지난 2021년 1월 달에 찍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지금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16만 3천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18만 6천 원, 18만 6천 원까지 돌파되면 21만 원 자리까지도 상승력을 후발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부터 대략 한 15만 원 초반 정도까지 분할 매수 접근을 구축하셔서 18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한번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사실 실적이 또 좋게 나왔고 지금 뭐 직격탄을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슈가 하나 더 있었네요. 예. 이번에 그 케이블 3사, 뭐 LG유 플러스, KT, SK, 텔레콤과 IPTV 3사와 지금 약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번에 그 콘텐츠 가격을 한 대략 25% 지금 다시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싸우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가격을 좀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통신사들이 특히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입자만 유치하면 된다. 그리고 이득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휴를 맺는 반면 이 CJENM한테는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는 어떤 그런 예. 습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추세상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 측면으로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CJENM 측에서는 IPTV 3사가 이 콘텐츠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결론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어쨌든 CJENM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5만 9천 원, 1차적인 목표 라인 한 18만 원 선으로 제시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골라 보았는데요. 세보 MEC.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기계가 설비 부분에 특화된 이 전문 건설 업체인데요.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5천 원대 초반에 들고 있다가 약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왔는데 어느 순간 8천 원까지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나라고 싶었더니 최근에 이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 재개발 해제 지역 중 일부를 다시 개발을 하겠다. 또 서울시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지하 추진에서 GTS까지 지원을 하겠다.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의 용역을 추진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는 것 같고 또 과거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2020년에 대규모 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적인 턴어라운드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플랜트 설비 쪽이 이런 이슈랑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전국의 LNG 관로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원자력 발전, 연료탱크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널 쪽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대형 건설의 닥트 부분 같은 공기순환적인 측면도 좀 어느 정도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터널은 또 공기순환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적인 상황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유는 자 제가 이제 과거 5천 원대에 노렸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7천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지배자본 총계가 1548억짜리 회사인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8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본 총계 대비 50%보다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거의 50% 권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접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 대략 한 7,600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조정 조금 더 받으면 7,600원부터 여러분들이 7,000원 사이로 한 600원 정도 텀을 두고 7,600원에서 7,000원 정도 텀을 두고 분할 매수로 평단을 만든다면 다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8,000원대까지는 또 다시 급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술적 특성을 잘 살려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뭐 오늘 장 초반에 뭐 14% 넘으면서 VI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9%대 급등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